오늘이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베이비몬스터의 확정 멤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. YG에서 무려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입니다. 이제부터 한 명 한 명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앞에는 세 명의 한국 멤버, 아연, 하람, 로라, 그리고 두 명의 일본 멤버죠. 루카, 아사, 또 다른 두 명의 태국 멤버, 치키타와 파리타의 명찰표가 놓여져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멤버 다섯 명의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날려가면서 이 친구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한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는 4년 3개월 차 연습생 15살 아현 양입니다. 이 친구는 노래와 랩이 가능한 올라운더고요. 춤 실력 또한 뛰어난 친구입니다. 특히 아현 양은 이 보컬 레인지가 가장 넓은, 정말 팝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베이비몬스터를 또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, 모든 면을 다 가졌다는 면에서 아연 양을 첫 번째로 선발하였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멤버를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YG가 생각한 두 번째 멤버는 일본인 멤버 루카입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루카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라 많은 분들이 루카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YG가 생각한 세 번째 멤버입니다. 치키타입니다. 일곱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, 그리고 연습생 생활도 이제 1년 9개월 가장 짧은 멤버입니다. 치키타의 가장 장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키타를 세 번째 멤버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. 자, 한국인 멤버 한 명, 일본인 멤버 한 명, 그리고 태국인 멤버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. 이제 두 명 남았는데요. 예. 자,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멤버는 베이비몬스터의 네 번째 확정 멤버입니다. 한국인 멤버 하람양입니다. 이 친구가 불렀던 지금까지 솔로곡들은 원곡과는 많이 다르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한테 주게 만들었습니다. 하람이에 감춰진 저런 창의적인 능력, 창작적인 능력이 분명 베이비몬스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. 한국인 멤버 로라, 일본인 멤버 아사, 그리고 태국인 멤버 파이타, 세 명이 남았습니다. 제작자가
선정한 베이비몬스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입니다. 파이사입니다.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국어인 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아연 양과 파이터 양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. 한국인 멤버 두 명과 일본인 멤버 한 명 루카 그리고 치키타 파이터 태국인 멤버 두 명이 제가 생각한 다섯 명의 베이비몬스터 멤버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저를 많이 탓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로라와 아사. 로라를 이 다섯 명의 멤버에서 제외한 이유는 로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여성 그룹 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라를 그 팀에 보내서 메인 보컬로 집어넣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. 아사도 4년 9개월 차 연습생 일본에서 와서 랩만 할 줄 알았던 아사가 저렇게 올라운더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서 높은 점수를 줬었고요. 리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 팀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라고 루카하고 아사를 선택했을 때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면서 아사 같은 멤버는 이 멀티플레이어로서 굉장히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다섯 명 안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사를 제가 뺀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본에 가서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해왔던 일인데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에 아사를 꼭 집어넣고 싶었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 멤버를 결정한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제외하게 된 이유입니다. 보컬리스트 4명과 지금 래퍼 루카 1명 있지만 아연 양의 랩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멤버이고 치키타 양이 지금 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 랩을 할 수 있는 3명 멤버와 보컬리스트 4명이 있는 팀은 정말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자로서 생각한 5명의 멤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가 2주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7명의 데뷔를 원하시는 팬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98%, 뭐 99%에 가깝게 7명의 멤버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작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생각들로 좀 혼돈이 왔어요. 제가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. 와이즈 초창기 때 YG 패밀리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앨범도 냈고 콘서트도 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YG 패밀리가 단순히 YG 가수들이 모인 사람들이 YG 패밀리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즉 YG의 팬들 저는 YG의 팬들이 진정한 YG 패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YG 패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7명을 다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공개한 다섯 명은 YG가 뽑은 멤버 다섯 명입니다. 나머지 두 명, 로라와 아사는
여러분들이 뽑은 멤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이 훌륭한 7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베이비몬스터를 운영하면서 이 뛰어난 친구들을 조합을 해서 유닛 활동을 많이 해간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단체, 전원체 활동이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활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는 빠른 시간 안에,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. 예상이지만 올 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프로젝트에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YG 팬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인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말을 건넨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베이비몬스터를 위해서 저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많은 우리 YG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멤버들, 그동안 마음 졸였을 멤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